존경하는 백만 화성 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들, 정명근 화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화성시의 자랑스럽고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함께 지키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문과 건능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화성 당선과 제안리 상윤동 순국 유적 등의 사저, 용주사 범종 등의 보물, 공룡알 화석지 등의 천연기념물을 갖고 있으며 제부도, 국화도, 입화도를 비롯한 섬과 화성의 갯벌 및 어촌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화성시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과 모든 시민이 쾌적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책무입니다. 유엔 유네스코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지구적으로 지켜야 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을 경우에만 특별히 지정하며 문화유산보다 훨씬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자연유산 대상지가 우리 화성에 있습니다. 바로 화성 습지를 대표하는 화성 연안의 갯벌과 바다, 배후 습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즉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우리 화성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는 2021년 7월 정부의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 등재 추진 참여 요청에 즉시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 공식 선포한 바 있습니다. 화성 습지는 화성호와 화홍지구 매양리 갯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2018년 EAAFP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선정되면서 새로 생긴 말입니다. 화성 습지 외에 모든 화성의 갯벌과 어촌이 소중하라 일단 첫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매양리 갯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뜻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순천, 보성, 서촌, 고창, 신안 갯벌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어민과 농민들은 농수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줍니다. 습지 보호 지역과 람사르 습지 지정 등의 갯벌 보호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환경도 지키고 경제도 살며 생물 다양성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성 습지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화성시 서구 지역의 진정한 발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구적인 종말 위기종 조류를 품은 세계 자연유산 화성 습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요 휴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민과 시민은 건강한 바다와 갯벌을 지속 가능하게 현명하게 이용하고 보존 관리하게 되면 지역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화성의 갯벌을 유네스코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등재합시다. 우리 화성시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전남 무안, 여수 고흥과 충남 서산 태안, 인천 강화가 추진하는 한국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 2단계 등재가 성사될 수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화성의 갯벌의 가치는 몹시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화성시장님이 정부의 등재 추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서 드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화성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양리 갯벌을 시작으로 화성의 갯벌이 2026년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백만 화성 시민 여러분과 선 후배 동료 의원님들, 화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